이곳은 이제 반캉왓 근처에 있는 또 조그만 이제 뭐 커피숍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반캉왓은 너무 갈 때마다 관광객이 많고 해서 이쪽 나오면은 커피를 마시러 이쪽으로 와요. 저 란딘이라고 써 있는 곳이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인테리어가 아니구나. 익스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. 뭐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? 그냥 뭐 플라스틱 판매 같은 거로 쫙 만들어 놨어요. 근데 아무래도 태국은 난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난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런 독특한 인테리어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를 되게 자주 갑니다. 그리고 이 근처에도 이제 먹거리 같은 거 즐길 수 있는 숍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붙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붙어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여기 또 조그맣게 무슨 플리마켓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조금만 또 공예품들 이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뭐 그런 모르겠어요. 외국인도 할 수 있는지 없을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. 숍들이 되게 아기자기 이쁜 게 많죠. 이 저기는 한번 안쪽 한번 살짝 걸어가 볼게요. 걸어갔다 왔다 하면서 분위기가 어떤지 특히 이 카메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걸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. 스윗번센 콕콕신 여기 무슨 번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거 파는 데인가 보네요. 여기도 아까 저기 란딘 커피숍처럼 외관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무슨 워크숍 워킹 스페이스 뭐 이런 데인가 봐요. 아 여기 스테이크 저 스테이크 좋아하는데 남자는 고기죠. 여기는 이제 저 화장실 있고 여기는 이제 타이 음식 뭐 누들 이런 거 네 그렇네요. 보트 누들 저는 커피 한잔 마시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저 나무가 참 멋있죠?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야외에서도 앉아서 저 차 한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네요. 원래 여기가 3월만 지나면 더워서 밖에 못 있어요. 와, 저 나무 너무 멋있다. 이 저 나무랑 어떻게 저런 플라스틱이랑 이렇게 역광을 받아서 이렇게 있죠. 저게 그러니까 트랜스파란시라 그러니까 모르죠. 불투명, 투명인데 약간 그걸 뭐라 그래 하던데. 아무튼 저런 게 빛이 되게 나무랑 옆에다 같이 있으니까 되게 좀 멋있어 보여요. 되게 영롱한 느낌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디카.
Can I take some video inside? 내부는 이렇게. 이렇게 생겼고요. 제가 가진 렌즈가 이게 최고 광각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. 저 입구가 아까 제가 들어온 곳. 저는 이쪽에 스리모 이쪽 라인 이런 식으로 방카가 오실 분들은 뭐 방카가 또 좋지만 여기 조금 걸어 내려와도 한 10분? 아 10분 아니야 5분이면 걸어 내려오거든요. 안쪽으로 한번 와서 카페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걸로 란딩 카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